자,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담과 이브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땅으로 나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서 나올 것이다? 예, 여자의 후손. 아마 그래서 아마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낳는 아들 중에 하나가 메시아일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납니다. 참 아담과 이브가 나가서 낳은 맨 첫째 아들이 살인을 해요. 참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것도 누구를 죽여? 저 신동생? 동생을 죽여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가인 그 큰아들이 장남이 둘째 아들 아벨을 이제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첫째 아들은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고서는 아주 기뻤습니다. 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그래서 가인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이 나왔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 나왔는데, 아벨은 나중에 커서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다. 네. 뭐가 뭐를? 아벨과 그 재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재물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친 사람도 함께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받아들이시지 않아서 가인이 아주 심하게 열받았어. 이제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다 이렇게 죽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죽이려고 그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이러한,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까지 드려. 근데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져.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은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전쟁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천사장 루스벨이 곧 그 사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뭐를 반대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주는 사랑. 악하거나 선하거나 간에 관계하지 않고 주는 사랑. 우리 생각에도 그 틀린 것 같은 사랑.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만 자꾸 베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나쁜 짓 해도,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또 사랑하고. 그러면 이 우주 통치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무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랑은 이론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론은 우리들의 지식. 그래서 지식에만 의존하면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영입니다. 영적, 감성적. 이것은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 피조물들의 지식으로 이게 어떻게 합리화가 되냐. 이건 아무리 봐도 틀린 얘기거든. 같고. 그래서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것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즉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으로 믿고 안 지키는 놈은 풀어줘야 된다. 그 율법은 다 그래. 그러나 율법이란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야. 너희 인간들은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가망 없는 악한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너희 율법을 줘서는,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그거를 위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즉, 다른 말로 하면,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내 딴에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지킬 수 없어. 그거를 깨달아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을 수준으로 율법 그 자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율법을 재해석을 해 가지고 봐, 우린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너희들 다 지켜. 너희들도 잘 지켜 가지고 공부하더라고. 이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 지킬 수 없는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다 끌어안고 너희들, 율법이 지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줘서 너희들을 100% 은혜로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 그래서 모든 모세의 율법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왜 약속이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약속이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를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명령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우리 죽어.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도 없는 너희들이란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할게 라는 약속으로 율법을 줬는. 언약으로. 그거를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이래서 명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그 율법을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라고. 너희는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내가 벌을 대신 받아주고 너희를 구원할 것.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에도 나타났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그냥 선택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 뭐 엉망이야. 홍수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죽음을 더 빨리 죽어버려. 이제 이러니까 그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비통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아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죄인들의 선택,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죽는 것을 이제 나 안 하겠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홍수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플 바에는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지개,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 멋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성경은. 그치.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게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잖아.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이런 아름다움은 없고 자꾸 철저히 이론적으로만 나가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뇌, 우리 인간의 뇌를 둘 쪽으로 나눠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 안에 우뇌로 나눠놨어요. 그 저 안에는 무엇을 주로 담당하게 되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네, 지식의 뇌. 그리고 우뇌는 감성입니다. 예. 네. 예. 네. 그럼. 그래서, 이 지식에만 편중하면 감동이 없어. 우뇌는 감동을 하는 뇌야. 아. 그래서, 이론만 쫙 서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우뇌는 점점 퇴화해요. 예. 네. 안 쓰면 뇌는 점점 퇴화해. 그래서 특히 모든 사람들이 쓴 책들은 다 좌뇌로 읽어. 지식으로 읽어. 그러나 이 성경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은 감성적인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분석할 때는 감동이 없죠. 그건 좌뇌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뇌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의 아름다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사를 분석하는 거야. 예, 네, 이거, 이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제가 모양새를 많이 봤고,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 그 감성적, 그래서 제가 감성적 표현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감성적 표현이었어요? 그렇지. 사단이 한 거를, 예? 사단이 한 거를 하나는 자기가 했다. 바로의 마음을 사단이 강박하게 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우리 딸이 선글라스를 떨어뜨렸는데, 이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잘못해서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대화야. 그래서 그 감성적 대화. 그 성경에는 감성적 대화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 대화만 뽑아서 다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것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 아름다움과 그 그 보좌에 불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불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혀같이 생긴 불이 왔다. 그게 뭐예요? 그 오순절이야. 오순절.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불로 나타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유황불이라는 말입니다. 유황불이라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이렇게 돼 있어. 유황불이 아니야. 지금 생각 과학적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유황불이 떨어지겠어? 어? 불. 불은 뭐야? 오순절 때도 불이 내려왔어. 불이 내려와서 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생기가 왕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와 두려운 거예요. 유황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불과 유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아, 불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유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연기라는 말이 나요. 그래서 연기는 뭘까? 연기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나타나죠. 솔로몬이 새 성전을 짓고 거기서 탁 기도하고 나니까 온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때 뭐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요? 구름기둥. 그래서 그런 그 불기둥이라고 할때그 불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이제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유황이라는 뜻도 모르고 불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 유치한 우리 유황불도 태워 죽였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자 이게 아시겠죠? 불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진리를 배워도 성령 불이 와서 그거를 그 진리를 빛나게 태우면 뭐요? 불이 오면 어떻게 빛이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 연기로 인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쫙 가득하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그거를 막 유황불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과 유황입니다. 딱 떼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뭔줄 알아라. 그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불만 가지고 쫙다 연구를 했어요. 불만 가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하니까 그 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불인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사야가 와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너무 거룩한 하늘 보자 보니까 이사야는 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란 걸더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성령이 없구나. 심령이 영이 가난하구나. 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것을 깨달은 자가 그게 복받은 자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것이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내가 깨달으니까 나는 너무 애통해, 슬퍼. 나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화분에 물준 얘기했잖아.
제가 그거를 물을 탁 주고 나서 그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와, 이 박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놓고 그 여자가 지나가 버리고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애통했어. 나는 했다는 물 처음 주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와, 내가 변했어. 그래놓고 뭘 변하긴 뭘 변해. 네. 참, 그 애통하는 자, 복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애통하게 돼. 왜?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 성령이 부족해. 그 애통하는 자, 자, 복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애통하지 말라.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예. 네. 상구야. 자꾸 더 깨달아야 돼. 응? 깨달아 가면 갈수록 네가 더 애통하게 될 거야. 더 심령이 가난한 줄로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애통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이야. 그 조건적이지. 그러면 뭐를 애통하면 복을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해석.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까? 내 마음을 다 비운다는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욕심을 다 비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구 욕심을 다 비웠네. 훌륭하다. 복 줄게. 나 복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소위 팔복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해서 욕심을 비워라. 하나님이 네가 욕심을 다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내가 잘 보고 복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거야. 이런 식의 신앙. 그렇죠? 그게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여기 이사야처럼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쳐다보는 순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예. 네. 그때 누가 그 스랍 그룹 스랍이라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화재로 탄에서 취한 바 숯불입니다. 빈숯, 홀홀 타는 빈숯, 숯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이사야는 뭐를 느낀 사람이에요? 내가 악하구나. 그래서 숯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그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을 짠. 그게 성령의 불이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오며 구원하는 죄를 사하는 불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살 수 있고 있는데 믿음 없이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강력해서 즉 우리가 여러분 밝은 그 빛나는 그 뜨거운 태양을 그냥 볼 수 있어요?
오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눈 망가져.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믿음 없이 보면 망가져 죽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이질적인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충격으로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고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아 하나 저게 하나님 사랑이야라고 우리가 보고도 마음의 눈이 안 망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자,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예요? 제가 갈게요. 자, 보세요. 그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라. 깨달으려면 마음이 둔해야 깨달아요? 잘 돌아가야지. 그런데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으려면 귀로 소리를 들어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사야 네가 가서 귀 막아라. 여러분 이거를 올바로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가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거 보면 기가 꽉 막히죠.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진다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자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마음은 둔하게 귀는 막히게 하고 눈은 뭐요? 감기게 하라. 왜? 염려된다. 뭐가 염려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 구원받을까 겁난다. 무슨 하나님이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까 봐. 겁난다. 미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과 똑같이 미친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사야를 보내야 되겠어. 그런데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안 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을 거다. 귀도 자기 손으로 막을 거야. 그리고 구원 안 받으려고 할 거야.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보고 뭐요? 그래도 가라.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백성들 뭐
구원 못 받을 백성들, 또는 뭐, 눈도 못 보게 하고, 뭐, 귀도 막아버리고, 뭐, 그래서 구원 못 받을 놈들, 구원 못 받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감성적 표현임을 모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성경에서, 옛날에 제가 참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만 둬버릴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 이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거? 이런 거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나 이런 하나님 싫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서 이런 감성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네로도 말씀하시고, 뭐예요? 즉, 자네로도 말씀하신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감성적으로도 말씀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수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거는 이성적으로 하면 그게 아닌데, 감성적으로 하면 그런 것처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가 나옵니다.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 세상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의 뜻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드린다 그러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 드린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안 드리면 벌 받아. 그 사실,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뭐냐. 다른 신들, 조건적 신들에게 드는, 조건적 신들에게는 반드시 인간이 제사를 어떻게 바쳐야 돼.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자, 무속신들, 뭐, 우상신들은 다 인간이 캬, 해가지고, 바치고, 잘 봐주세요. 하는 조건적 신들이야. 예. 네.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궁극적인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요. 그래서 이 제사의 방향, 제사의 그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성경하고. 저는 이거를 깨닫고, 그렇지. 그러면, 근데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 깔려있는 기본적 제사의 의미는, 내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가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서 하는 제사가 다
그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생각을 안 한 거야.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나는 자꾸 보니까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가진 동물이 내 대신, 그 동물이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 염소, 소, 이런 거를, 나 대신 죽어주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맨날 드리는 제물, 제사의 제물이, 제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도 몰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니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 요즘도 계속 죄를 짓는데 왜 동물을 안 죽이냐? 온 세상이 동물 애호가들이 많아져서 동물 학대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진짜로는 해야지.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이었다. 이 땅의 소산을 뭐 곡식, 과일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 땅 얘기는 이건 사실 생명 없는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곡식과 과일 뭐 이런 걸로 일단 해석을 합시다. 그래도 뭐 별로 상관은 없는데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저는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을 한다면 육신으로 영적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그러니까 아벨은 지급 자체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자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인의 그 드린 곡식과 그 과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 아벨 것만 받았다.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양으로 바치는 게 그게 맞는데, 곡식이나 이런 거를 하니까 재물이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 근데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유치하냐. 재물이 틀리면 안 받고, 재물이 맞으면 받고, 뭐, 이런 식이냐. 그러면서, 뭔가 더 깊은 뜻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사제도를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려도 뭐예요?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종류들에도 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뭔지 이런 걸 뜻하는데, 뭐 땅에서 난 그런 과일과 곡식으로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제물이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재물이 뭐냐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야.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으로 드리냐를 하나님이 보니까, 가인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트럭으로 한 5대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게는 복을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재물이 뭐고 양이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만일 양이라는 재물도 하나님, 양고기 가져왔습니다. 많이 드시고 저를 복 주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제사야. 왜? 자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는 조건적 신에게 자기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갖다 바치니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 받으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런 재물은 가인이 갖다 주는 재물은 어디 갖다 바치면 돼? 우상들한테 갖다 바치면 돼. 우상신들은 전부 조건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럼 무속 가면 뭐, 많이 갖다 바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분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어떤 하나님 보고 있다? 조건적 하나님. 그게 죄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재물을 바치되, 어린 양으로, 정말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내가 갖다 바치고, 많이 바치고, 안 바치고, 이거는 상관하시지 않는다. 내 마음을, 내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선이죠. 근데 가인은 조건적으로 재물을 가져왔어. 그래서 네가 선을 해. 네가 나를 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는 너 대신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를 틀림없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지내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이거를 많이 갖다 바칠수록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더 많이 주시고 내년 농사도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이야. 기복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안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문이란 건 대문이 있어. 문은 들락날락 할 때 넘어가야 될 곳이야. 그렇죠?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그 문에 죄가, 사단이 엎드려. 엎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 엎드려 있으면 그거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린다, 쓰러뜨린다는 거죠. 사단이 너를 지금 목표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네. 선을 깨달아. 근데 아벨 제사는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한테 좀 배우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죄의 소원, 사단의 소원은 너를 넘어뜨려서 너를 잡아먹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죄를 조심해라. 사단을 조심해라.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단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신다 이 말이야. 조심해. 네가 제사라고 드린 것은 그거는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복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은 무슨 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한테 결국 제사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 먹이는 거나 같아요. 와이로 뇌물이야. 그런 신앙은 기쁨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고하니라가 이 뭘까 이게? 그 제가 고하고 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 고하고 나서 쳐 죽였어. 고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번역이 이러냐? 알고 보니까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 들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생각의 차이는 무슨 생각의 차이예요? 가인은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고 이런 분이다.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은 형,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엄마 아버지도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아. 가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시키는 거 잘 하고 그래서 내가 말 잘 듣고 그래야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나. 그런 결국 인류 역사는 에덴의 동산에부터 이 투쟁입니다. 조건적, 무조건적, 율법과 조건적은 율법이죠. 율법과 은혜의 투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한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한 500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0, 600살. 그런데 그 후에도 가인과 아벨 후에도 아담과 이브가 자식들을 여러 명 낳았어.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었죠. 아벨은 열받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500살, 600살 정도 되면 이제 상당한 원로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때 교회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마 가인도 장로고 아벨도 장로고. 그 이제 장로 되면 교회에서 자기들이 맞는 평신도들을 그룹이 있다고. 그 그룹은 누구누구 장로님이 가르치고 또 이 그룹은 이제 아벨 장로님이 가르치고 여기는 가인 장로님 반이고 여기는 아벨 장로님 반이야. 그런데 이 아벨 장로님 반은 맨날 기뻐. 행복해. 가인 장로님 반은 어떻게 분위기가? 왜 가인 장로님 반은 맨날 이렇게 착해야만 하나님 구원하고 여러분이 나쁜 짓 하면 혼난 혼내십니다. 맨날 긴장 상태. 그런데 이쪽에는 뭐예요? 행복해. 그래서 이 가인 반 반생들이 아벨 반생들 너희는 왜 그렇게 기쁘냐?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인 장로 반생들이 뭐예요? 우리 가인 장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공격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공격할까? 그렇죠. 항상 가인 쪽에서 아벨 쪽. 조건적 사랑 쪽에서 무조건적 사랑, 율법 쪽에서 은혜 쪽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율법 쪽에서 은혜 쪽을 공격해서 많이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항상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단은 빨리빨리 해서 저것들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 거를 그걸 틀렸다고 그러고 그거를 빨리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생겼다. 이것도 병 고치는 것도 현대의학은 무선적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데 실제로 낫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 생명이 아니니까. 현대의학의 치료는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낫는데 그것은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어떤 뜻?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쫙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제 동기생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 자식, 자식,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렸어? 완전히 뭐가 됐어? 돌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묵사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게 되면 사람 지식 차원에서는 돌팔이가 되고 생명 차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쳐 죽였어 아벨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도 조건적인 입장이야. 아하, 너희들 네가 그렇게 너희 반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 너 그렇게 좀 가르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말 안 들은 벌 주고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말 다 잘 듣고 돈도 잘 내고 좋잖아. 아벨이 형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인 거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혼란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 쳐 죽였어. 하나님은 그걸 다 봤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다. 그 뭐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려고. 이 자식아, 왜 죽였어, 네 동생을? 그렇게 안 한대. 자수하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야, 가인아, 네가 아벨의 가르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너도 배워야지. 이래서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정죄하지 않고 그래도 그 가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아, 제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 내 아우를 뭐 베이비시터 하는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정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마저도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이런 정죄적인 직설법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하면 서로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잖아. 정죄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연이어 뭐라 그러냐 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에서 땅이라기보다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땅으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의 소산이라고 그럴 때 결국은 막 곡식과 과일이라고 말해도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제사를 제물을 바치는 아벨의 마음도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땅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자, 땅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는 말은 가인에게 가인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네 아벨 같은 놈을 죽여버려. 그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단이야.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너의 손에서부터 그러니까 너의 손으로 내 아우를 죽여서 그 아벨의 피를 사단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읽고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피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 나한테 나가 누구야? 하나님한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이 가인이 때리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그 피가 땅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네 아우 아벨이 나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피소리. 네. 여러분 사울이 스테판을 죽였을 때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철저히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이는 저 사울도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 가인은 어떻게 죽이소? 너 같은 이단은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덕이 돼. 그러나 아벨은 우리 형 가인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었다. 자,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고 그래서 땅에서 뭐예요? 여기서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사단이 너를 이제 가지고 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이게 이 땅, 지구상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말로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 번역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땅에서가 아니고 from입니다. from 땅 이 땅으로 뭐예요? 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는 벌써 가인은 사단으로부터 저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 이제 이걸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모른 척, 하니까 너는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사단이 사단으로부터 곧 뭐예요? 땅으로 뭐예요? 부터, from입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거 큰일이구나, 가인아.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어떡하냐. 이런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들어있다. 이 새끼 왜 아우를 동생을 죽이고 모른 척 시침이 딱 되고 죽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사단이 너를 저주, 너는 사단이 주는 저주에 고생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농사 짓기도 힘들고 왜?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 말 하잖아요. 어? 사단이 땅을 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농사를 지어도 뭐야? 힘들게 살 것이다. 같은 말.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일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벌을 많이 줍니까? 어.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자, 왜 이렇게 되냐면 그때부터 가인은 동생 죽이고부터는 소문이 나가지고 뭐요? 저 새끼 동생 죽였대. 저런 놈은 쫓아내야 돼. 그래서 살인자야, 저 자식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그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어, 그 도망가야 돼. 얼마나 고생이야, 이제. 그 고생을 누가, 그런 벌을 누가 줬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 사단이,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저런 동생 죽인 놈을 가만 놔도 저런 놈도 때려 죽여. 그게 사단의 획책이야. 그러니까 가인 저런 놈은 죽여야 돼가 사단의 의의야. 사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닌데. 자, 이제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요? 죽일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우리 동생 아벨 하나 죽였다고 왜 이래 큰 벌을 내려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답답할까 안 할까? 답답하죠.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답답하셨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답답했대. 사단이 가인에게 벌을 조건적으로 벌을 내리고 저주를 해서 사단이 온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 가인 같은 저 자식 동생 죽인 놈 그 죽여야 돼. 우리 동네에서 살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돌을 들고 따라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어째 나한테 이런 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안 해? 답답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벌 주는 게 아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있을 때 뭐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벌 주는 거 아니야. 가인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멋지게 번역한 뭐라고요? Not So, 이게 바로,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느낌표. 그리고 여기는 따옴표.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한글 성경은 이 따옴표도 없고, 느낌표도 다 빼버렸어. 그 느낌이 없어. 그냥 글만, 이게 문제. Not so. 가인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아들,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정죄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오 아벨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지금 뭐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 주십니까 이거 그 하나님이 너무 너무 답답해서 뭐요 아니라 카인 여기 나소라는 히브리 말은 바로 세우자 이 말이야. 네가 이게 그 말 네가 하는 말이 틀렸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못 살게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나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뵙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얼씨구 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네 생각이 틀렸다. 이걸 바로 세우자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걸 영어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네 생각이 틀렸다. 좀 올바로 생각해봐라. Not so. 저는 누가 오늘 무섭다. 박사님은 온 성경 중에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not so다. 그렇지 않다. 조건적이 아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온 동네 사람들은 가인 저자 저런 놈 죽여야 된다. 그게 옳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말이야, 가인아. 너를 네가 살인자지만 너를 죽이는 자는 뭐예요? 너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 꼭 무조건적 사랑, 네 동생 아벨이 믿던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를 고백한 거요? 사랑을 고백한 거야. 이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를 온 동네는 벌 주자고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너를 못 죽이게 할 거죠. 꼭 뭐 같아요? 누구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네. 동네 사람은 탕자가 돌아올 때 발견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탁 끌어안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가인의 아벨을 죽였을지라도 그 가인마저 잃으면 안 돼. 누구는 이미 구원한 겁니까? 아벨은 구원을 받았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요? 뭐예요? 죽어도 천국이야.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손해본 거 없어. 이제는 이 가인, 사단은 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해가지고 너 살인자는 너는 틀림없이 지옥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가인을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네. 온 동네 사람들을 동원했어. 그렇게 거짓말을 믿도록 사단의 말을 믿도록. 근데 가인도 그 속아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줍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와, 하나님 벌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지 않다. 나를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